추미애를 당선시킨 공신 5인방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공신 5인방. 예. 여기는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을 당선시킨 예, 주역 인물인데,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제 닉네임이 하나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날마다 텔레비에서 그 본인 채널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망치는 오적 중에 하나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아, 잘생겨서 그래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그 얘기 잠깐 끼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지역위원장 경선 때문에 뒤늦게 합류했거든요. 근데 5인방에 김강진 의원이 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대변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뭐, 이제 1인 미디어 쪽에서는 또 거기에 또 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잘생겨서 그렇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요? 아. 잘 안 들리긴 하지만, 뭐, 좋은 얘기로 듣겠습니다. 예. 그, 어벤져스 팀들하고도 요즘 자주 만나세요? 네, 지금 그, 더불어 어벤져스라고 하던, 사실 여러분, 그, 요번에 14만 온당과 동기죠. 이 땅 동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거의 이제 초선들, 그리고 공천이나 또는 이제 낙선하신 분들 같이 모여서, 더벤 월 정례회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정 활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 국제 정세라든지 뭐 지금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더벤 공부 모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공부, 한 달에 한 번 모임에서 총 한 달에 세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죠. 두 번 한지 세 번 한지 계속 헷갈립니다. 한 번 빼고 그다 참석했어요. 정치인들이 뭐 SNS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선거철에만 SNS 하다가 당선되고 뭐 혹은 떨어지고 나면 트위터에 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더벤져스도 선거 때만 하지 말고 선거 끝나고도 뭐 이렇게 전국 이렇게 투어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네. 사실 김병관 그 위원장이 돈 좀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 선거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만큼 자력으로 2천명, 3천명의 지지자가 모여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더당당 일만집토 그 들어보셨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시즌2에 더불어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나는 더당당 일만집토 퍼터다. 퍼터다. 하나 둘 셋. 많으시네. 몇 명 안 되면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아서 못 드리겠네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아까 5인 중에 또 포함 안 된 김광진 의원님 말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안 된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만간에 이유를 아실 텐데 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제 김용익 의원님이 원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면 정책을 생산해내고요. 그 정책이 유통되는 것 쉽게 빠르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통될 때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저희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주정책연구원인데 아직 이사장이 김종인 이제 전 대표이긴 한데요. 조만간 이게 좀 이제 신속하고 좋은 내용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의견 주시고요. 경제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가 주간 리포터로 나오고 그다음에 비경제 분야 그러니까 그 주의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질이 좋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공부하시고 또 주변에다가 전파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당의 공신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아까 그 이제 일만 집토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아마 김광진 의원도 공약이고요. 대변했었는데 해변대 안 지키면 이분도 좀 이상하게 되니까 잘 하겠죠, 뭐, 그죠? 후보일 네. 때만 대변인이어가지고요. 당선돼가지고는 제가 아니니까, 예. 아니, 대의원이고 권리당원입니다. 권리가 있는 당원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저희가, 뭐, 사실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선되고 나서, 당선될 때까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서포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받쳐줘야 되고, 욕먹을 때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 지원군이 있어야 더 열심히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원의 메시지와 잘못하고 있으면 질책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때마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 자, 이번 선물은, 항상 어디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저 카메라를 메고 따라와 주시는 시사타파가 하나 뽑아줬어요. 본인을 뽑아서 본인이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 127번입니다. 자, 기러기님. 자, 계속 회의 얘기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이제 되셨는데, 온 오프라인 정당,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잠깐만요, 있으시기도 하고, 막상 근데 대표가 되고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는 막 사드도 강하게 뭐 밀어붙일 것 같고, 뭐, 인사도 진짜 마음대로 막 하실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당선되니까 조금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건지 김현 의원이 생각하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대표에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원도 강릉 출신의 평민당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하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19대 내내 저를 따라붙었던 그 선물 예, 예. 축하드립니다. 따라붙었던 앞에 닉네임, 그러니까 이름 닉네임 내지는 접두어 친노 강경파 핵심 운동권의 김현입니다. 예. 인사는 비교적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실무형과 그 다음에 그 개파안배, 우리가 늘 싫어하는 개파안배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두루두루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정평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물론 아직 김광진 의원이 당직이 없어서 불만이시긴 하시겠지만 뭐 우리는 자봉이기도 하고 주요 당직에 포함 안 하겠다고 내용적으로 선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 정당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공보파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현대화, 과학화, 그 다음에 이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문명에 맞춘 더불어민주당의 온오프 정당은 이번에 이제 임명되신 유영민 위원장님께서 평생을 디지털 분야에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어벤져스 활동도 하면서 그 내용 최근에도 강연하셨죠. 그분이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150%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오프 정당 관련해서는 그분한테 맡겨서 일이 진행되는 걸 보아가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했던 민주정책연구원의 김용익 원장님한테 어쩌라고님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한 온오프 정당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1인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고 공감 나누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드에 대한 문제는 김광진 의원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 그죠?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사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좀 불리한 이슈는 조금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저들이 저쪽에서 이걸 안보 프레임을 걸고 나온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간파를 한다면 지금 민생 그 다음에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사드 문제는 국방위에서 다루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과 저희가 그 논의 구조를 그러니까 섣불리 이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 과정, 그다음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고 저희 지지자들도 이해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더당당으로 전국을 이제 좀 다녀보셨잖아요. 어벤져스로 다니고 또 2차로 더당당을 다니면서 어벤져스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서서 그냥 얘기를 하는 형식이었고 더당당은 직접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직접 한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시면서 이 당의 당원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본인이 직접 뭐 하시든 아니면 최고위원들을 통해서 지도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것은 어떤 게 있으세요? 더당당 퍼터 교육 참여하신 분 아까 손 드셨었죠. 그 퍼터 교육의 핵심 자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투표기 누르면은 딱 의견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맨 마지막 26일 날 전야제를 했거든요. 그때도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사람당 한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0개의 의견이 집계가 됐고 그중에 1위가 바로 제대로 된 온오프 정당,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 달라. 그 의견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님께서 이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위원장이 되셨어요. 이미 사회는 변화했습니다. 정당의 변화 속도보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 속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했습니다. 당 정당 문화가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긍정의 힘, 희망의 에너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까 당원가입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세상에는 청개구리도 많거든요. 당원가입 꼭 하시라고.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일반 사람들은 꼭 있어요. 내가 왜 해? 너는 하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할 말이 있느냐? 굳이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당원가입을 하기 전과 후가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이고 밝은 모습이고 함께하고 싶은 모습이면 저절로 당원 가입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와, 저 사람이 1박 2일로 서산 다녀왔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 아, 저 언니 함께하고 싶어. 저 아저씨 나이는 좀 있지만 진짜 멋있어. 정말 저 오빠랑 함께하고 싶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시면서 전국대의원이라는 그 어마무지한 타이틀을 타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로 전달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내년에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장기 집권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장기 집권은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중에 저도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저기 내일 제목이 혹시 사실상 김광진 전 의원 대권 도전? 아,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선 출마는 미리미리 수십 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헌법상 나가지를 못하고요. 예, 다음 번까지도 제가 한 번 더 안희정 지사에게 양보를 한번 해줄까요? 박원순 시장이 삐지시려나? 예. 아, 이재명 시장 또 그러면 네 번째까지 내려야 되네요. 예. 해보죠. 그때 가면 여성 대통령도 나올 법합니다. 네.
여기 이제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을 보면 서로서로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들도 어느 지역 행사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또 뭐 의원하면서 저러저러 행사들에서 만나신 분도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고마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선물 하나 드려도 되죠. 예. 네. 제가 순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요. 선거 치를 때 자원봉사 이렇게 와주시고 하는 분들 참 고맙잖아요. 근데 목포 무안에서 직장을 하는데 목포에서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회사 가시니까 주말에는 와서 일해주고 주중에는 퇴근하면 와서 타이핑 알바라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계속 쳐다보다가 일부러 핸드폰을 보게 해서 한승희 씨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예, 진짜 고마운 분인데 본인이 이번에 문재인이 왜 될 것 같은지 예, 본인의 생각을 15초 이내에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만큼 그리고 뭐랄까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간절함은 온 우주가 감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는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어찌 보면 현재 유력한 후보고 또 아직 다른 분들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막 이렇게 한 건 선거운동을 뛰고 계신 건 아니니까 현재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선두를 유지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막 이제 치고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 안희정 지사도 좋은 분이고 이재명 시장도 좋은 분이고 다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단점 이런 게 문제니까라고 하는 거 말고 어쨌든 김현우 의원님은 다른 분들 다 같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문재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하나 알려주시죠. 잘생겼다는데요 지금? 아 김광진 잘생겼다네요.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나오세요. 아 괜찮아요. 또 받아요. 한 200개 남아있어. 아니요. 거기 아니 옆에 분 나오세요. 옆에 분. 아니요. 본인이 나오세요. 본인이. 아 한 분한테 하나씩 드려야 돼요. 예, 옆에 분 나오세요. 옆에 분 나오셔야 된대요. 예. 자 말씀 주세요. 김현우 님.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만. 대표적인 거 하나. 자,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안희정보다 문재인이야? 라고 물어볼 때 딱 하나 멋지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답변을 하면은 악플이 돼요. 선플로 가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되니까. 선플로. 네. 문재인 후보만의 장점은 이렇게 안 떠오르나요? 참 많은데요. 많은 것이 많은데 문재인이어만 하는 것은 일단은 지지율이 높다. 지지율이 높다? 예. 약화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김용익 의원님께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용익 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해보고 의정활동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다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뭐 예를 들면 안보는 보수적으로 뭐 복지는 진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의 성향을 나눠서 결정하는데 이분은 보편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들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도 국방위를 해보지만 국방은 보수적으로 복지는 진보적으로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 배반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안보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안보의 모습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희 의원님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수 보편적으로 진보적인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아, 예.
김민 대표가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어떤... 잠깐만 더 끼면 예. 저는 사실은 최근에 문재인 대표를 보면 버니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40년 동안 일관되게 진보적인 정책과 노선을 필적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았다. 그래서 그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 문재인이다라고 해서 저는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인이었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님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과제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끄는 매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거든요. 특히 견제 세력들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매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1인 미디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전파해 주세요. 전파를 해 주시면 일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아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구나. 자,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얘기를 했는데 아 당신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하시는 분. 문재인이 왜 좋은 사람인지 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없나요? 자, 가려서 안 보시면 나오세요. 시간은 길지 않게.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공원에서 온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왜 문재인이한테 했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눈이 굉장히 이상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 제3기 민주정부는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유행어들 한번 볼까요? N포세대 좌절, 분노 그리고 심지어 4대강마저도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는 이러한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불안하고 좌절에 빠져있고 희망보다는 포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정말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정책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상식이 통할 정도로 그냥 말이 좀 되는 세상을 살자 이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지금 다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왜? 이 세상은 지금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좀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도 말이 좀 돼 보이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년에 좀 되는 말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정부는 반드시 이거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5분, 10분 정도 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것을 질문을 받아볼 텐데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좀 그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세 명을 딱 받을 텐데 그 세 명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 한 분,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오신 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 지역이 지역구다 하시는 분. 자, 제주도 없어요? 제주도. 자, 질문 빨리 오세요. 마이크가 마이크로 하셔야 돼.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뭐 제가 똑똑한 것보다 뭐 옳은 게 너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김빈 대표 전화번호 물어보래요. 그 뭐 제가 뭐 질문보다는 그냥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지역을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하고 싶은 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짜 예.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고생 좀. 예. 자, 아까 손 드셨습니까? 그리고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그 추미애 대표가 선거 때는 사드에 대해서 강하게 막 할 것처럼 하더니 약간 한 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답을 곧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부 조정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강원도 광명에서 왔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저 김현 의원님하고 같은 동향입니다. 근데 좋은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진실되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처럼 하지 말고 다음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는 설사 잘못한 일들에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게 끝나는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여러분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곧 마련되니까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